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준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사실 영상을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 재료가 너무 없어서 장을 봐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집에서 그냥 있는 재료로도 어떻게든 요리를 꽤 만들어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평소에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지 한번 그냥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냉장고에 이 돼지고기가 있더라고요. 간고기, 다짐육. 이걸 이제 메인으로 해서 요리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뒷마당에 나갔더니 이제 가지가 좀 자랐더라고요. 사서 이제 심어 놓은 건데 한참 잘 안 열리다가 몇 개가 열렸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한국 가지는 아니고요. 조금은 더 크게 자라요. 작은 가지 종류지만 좀 많이 작아요. 제가 비료도 안 주고 너무 관리를 안 했더니 오늘 먹고 끝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돼지고기, 다짐육,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지 찾아보고 같이 만들어 봐요. 이렇게 재료 보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냥 이걸 볶아서 간장 양념 해가지고 먹으면 뭐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은 더 집밥에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보려면 이 재료들을 넣고 한번 검색을 해봐서 어떤 요리들이 나오는지 보고 그 요리들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 옆에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검색해봐요. 에그플랜트 그라운드 워크 쳐볼게요. 약간 돼지고기 가지 하면 중국 요리 많이 생각이 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역시 보니까 이렇게 뭔가 동양적인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그플랜트 칠리, 가르닉, 워크 스터프라이. 위에 거는 이제 머쉬룸이 있어서 버섯은 없고. 여기 뉴욕 타임스 쿠킹이나 푸드 앤 와인 사실 많이 저는 참고하거든요. 특별히 뭐 건강 레시피 이런 건 아닌데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푸드 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잡지로 굉장히 유명한 잡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걸로 볼게요. 리뷰도 5,546개나 있고 별점이 5개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레시피가 나오네요. 간단한 것 같아요. 재패니즈 에그플랜트 나오는데 그냥 한국 가지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가지 쓰고, 그 다음에 양파, 마늘, 그라운드 포크, 주키니. 저 주키니가 하나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칠리 앤 갈릭 소스가 뭐지? 이거 한번 따로 지금 찾아볼게요. 피쉬 소스는 그냥 저 집에 까나리 약젓이 있어서 그거 쓰면 되고, 라이스 비네거는 현미식초, 블랙페퍼, 후추. 꽤 해서 볶는 것 같아요. 가지가 이렇게 금방 무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볶아서 꺼내놓고 다른 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다시 합쳐주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원래 사실 이 푸드 앤 와인 매거진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복잡해서 저는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레시피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가끔 보면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엄청 간단한데요. 그러면 칠리 갈릭 소스가 뭔지 모르니까 칠리 갈릭 소스. 이거 아시죠? 쌀국수 집에 가면 있는 거. 이거를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쉽게 리뷰가 있는 이 고춧가루가 보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좀 내려가시면 나와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레시피가. 레드 할라피뇨 페퍼 없죠? 그냥 이거 섞어서 써볼게요. 한 원헤드가 한 세 테이블 스푼 정도 될 것 같은데. 소금, 설탕, 와이트 비네거는 그냥 현미식초 사용을 할게요. 콘스타치, 이건 이제 약간 소스를 빡빡하게 해주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걸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 투온즈 재볼게요. 고춧가루가 가벼워서 그런지 엄청 많네. 이온즈가 얼마냐면 55g이래요 이거를 여기다 넣으시고, 갈릭 큰 통 하나. 이제 이름이 이제 칠리 갈릭 소스니까 갈릭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3개, 테이블스푼 3개 넣어볼게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안 바꿨네. 3개. 설탕이랑 소금 반 티스푼씩. 물을 반 테이블스푼. 수분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건더기가, 맞아요. 너무 많아. 건져내서, 그러니까 건더기는 사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해서 약간 페이스트 같이 해서 사용해도 수분이 거의 없어요. 살짝 익혀서 넣어놓고 한 숟갈씩 음식에 섞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볶다가 이제 내려서 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레시피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 파는 갈릭 칠리 소스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요리에 그냥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메인 요리를 해볼게요. 약간 달궈줄게요. 저는 가지 요리 정말 안 하거든요. 남편이 가지를 안 좋아해서
누군가 가족이 좀 안 좋아하는 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채소들은 다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 볼게요. 기름 살짝 하시고 살짝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볶았으면 이제 이거 덜어두고 다른 재료 해서 같이 섞어볼게요. 돼지고기 4분의 1 파운드 120g? 잘게 부숴주세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컵. 호박은 금방 익어요. 물컹하게 익으면 맛이 없으니까 한 3분 정도 익히다가 양념이랑 가지 합쳐주면 될 것 같아요. 정종 좀 넣어볼까? 정종 한 테이블스푼 정도?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칠리 갈릭 이거 한 테이블스푼 넣고 피쉬 소스 까나리였죠. 그 다음에 식초 반 테이블스푼 여기다가 그냥 적당히 반대요. 한국 음식은 식초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거의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신맛이 정말 음식의 그 맛을 확 살려주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넣고 끝! 후추로 마무리하고 딱 2인분 후추 매운 향이 맛있어요. 액젓이 그냥은 사실 먹기 힘들잖아요. 특히 저런 한국 액젓은 조금 강하지 않나요? 그쵸? 저도 이제 김치 담을 때 쓰려고 사다 놓은 거라 생선 냄새가 확 나는데 익히면 정말 감칠맛이 살아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 같은 거 끓일 때도 조금씩 넣잖아요. 그런 맛이 굉장히 조화로워지면서 좋습니다. 가지가 이제 겉에가 반짝반짝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애들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매콤해요. 약간 중국 스타일 음식이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근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맛있고 이런 게 건강식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건강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모양을 갖춘 진짜 재료를 사용해서 집에서 좋은 양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저는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오일을 안 쓰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좋은 걸 쓰긴 해요. 왜냐면 오일 같은 게 안 좋은 오일을 먹을 경우에는 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뭐 중국 음식점에서 뭐 이런 비슷한 가지볶음을 먹는다고 하면 사실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과연 좋은 질의 오일을 쓸까요? 그래서 사실 중국 음식 밖에서 먹거나 이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 돼지고기, 간고기, 뭐 스키니 아니면 애호박 한번 해보세요. 양파 너무 뭐 어려운 재료도 안 들어가고 혹시 그 칠리 갈릭 소스는 뭐 사서 쓰셔도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확 매운맛이 오니까 또 굉장히 맛있는 것 같고 역시 또 소금보다는 액젓, 피쉬 소스가 감칠맛이 나고 또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해요. 좀 계획하고 장을 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구글 서치를 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바꿀 재료로는 좀 바꾸고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익숙한 거에서부터 조금 더 다른 레벨의 음식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채널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맛있는 요리 함께 만들어봐요.